자,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및 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예를 구해주세요. 자, 일단 가조건이 지금 대단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. 이 무슨 함수라 하죠? 우함수라 하지. 다시 말하면은 모순 축 대칭이라는 거야. y축 대칭 그래프다 이런 얘기죠. 자, 그러면은 이 내가 구해야 되는 이 확률을 뭐로 바꿔도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거냐면 이걸 구해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. 왜냐면 y축 대칭이니까요. 이해갔어? 자, 그러면 대충 내가 뭐 그려보자면은 0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면은 정말 대충 그리는 거야. 뭐 이런 느낌이란 얘기겠죠. 뭐 어쨌든 간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마이너스 4분의 3이 여기 있으면은 요 확률을 구하고 싶었어. 그거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이놈이랑 똑같을 거란 말이죠. 자, 근데 나 조건이 지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푸는 게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. 자, 한번 봅시다. 지금 얘가 뭘 줬냐면 0에서 4분의 3인데 이거는 뭐 4분의 3 x1의 7배입니다. 근데 이게 y축 대칭이라고 한 이상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확률이 몇이 되는 거냐면 0.5가 돼야 되죠. 이거를 별이라고 할게. 그러면은 지금 요 남은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, 아이 미쳤다 미쳤어. 자, 쌤이 그럼 이거를요, 얘네가 0.5가 돼야 되잖아. 이 부분을 쌤이 별이라고 할게. 별. 이게 이 통째로 별이 된 거야. 이게 별. 나는 별 이렇게 된 거야. 그러면은 이 0에서 4분의 3까지는 7별이 된다 이런 얘기죠. 이해가? 그럼 뭔 말이야? 이렇게 다 합하면 몇별 되는 거야? 8별은 이렇게 되는 건 거야. 그게 몇 분의 몇이라고? 2분의 1이 되는 얘기예요. 그럼 별은 몇인 거야? 16분의 1인 건 거야. 이해 갔어? 근데 아까 0에서 4분의 3은 이 별의 7배랬잖아. 그럼 몇 분의 몇? 16분의 7 이렇게 되는 건 거죠. 다시 한번 잘 해보세요.